혹시 집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집을요? 아, 그 메타 게시물 보고? 근데 카이스트 다니다 보면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괴한 경험을 해봤다거나. 컴퓨터과 그래픽스 계로 전산과 과제들의 특징이 능력자가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눈사람을 그려오세요 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내가 옷을 직접 그려서 입힐 수가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오거나 되게 간단한 거를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슈팅 액션 게임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오거나 그런 되게 능력자들이 많아요. 보면서 나는 전산과가 아니구나 하면서 빨리 TT했죠. 카이스트생은 과제하는데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서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다 똑같거든요.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버스 운전사도 있고 전 카이스트라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료 조사해서 PPT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조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파트 분배해가지고 이 파트는 PPT 슬라이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서 합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PPT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화나잖아요. 일단 참고 그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면 안 될 거예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해오더라고. 할 줄 알았던 거잖아 그냥. 근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 하기 싫었던 거지. 그쵸, 하기 싫었던 거지. 그랬겠지? 제 친구가 생명과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세포생물학 실험이라는 과목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어 보라고. 저는 이제 생명을 모르니까 그게 가능해? 그거 가능하면은 돈 버는 거 아니야? 노벨상 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정확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엄청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의 세계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한 편의 뮤지컬을 완성시키는 게 그 수업의 과제였어요. 웬만한 조별 과제보다 시간을 더 써야겠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안무도 맞춰봐야 될 거고 팀을 짜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아무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마찰도 많았고 솔직히 힘들기도 했고 웬만한 과제보다 밤을 더 많이 새요. 유튜브에 그 뮤지컬의 세계 공연 영상들이 다 올라왔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진 마세요. 경영 쪽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은 이걸 바탕으로 소규모의 창업을 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어요. 창업이란 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참신했던 거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가을에 되면은 각 학과 학생회에서 학과 설명회를 열어요. 이 학과 설명회라는 게 시간이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우리가 이 학과 설명회 일정들 다 정리해서 간단한 명함 형태의 달력으로 만들 들어서 새내기들한테 나눠주겠다. 여기에 포함되고 싶으면은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돈을 받은 거야. 새내기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든 거죠.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호응도 좋았다고 들었어요. 법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과제가 이제 법원 방청이었거든요. 처음에 좀 기대를 했던 게 무서운 범죄 같은 거 드라마에서 보는 변호사들 쫙 있고 검사 판사 있는 그런 거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건은 없었고 뭔가 약간 수학범들 보셨다. 좀 팀 프로젝트로 PPT 만들어서 그 발표한 거를 영상으로 제출해라 라는 게 있었어요. 저랑 팀메이트가 PPT를 스크린에 띄우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회사 설명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스크린이 안 보여. 아 우리가 그냥 내자 라고 했는데 학점이 테러당했어. 딴 학생들이 한 거를 잠깐 봤는데 화면 녹화를 하더라고. 왜 그때 몰랐을까. 본인도 PPT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반만 알았구나. 내가 뭐라 할 게 아니었는데. 잠깐 사과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아가지고 내가 PPT를 더 잘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 물론 집을 지어봤겠냐마는 그게 개집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집이 아니라 개집은 집이죠. 그쵸. 그것도 그거 근데 개집 안에 막 주방도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